제가 실제로 봤습니다. 1983년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생방송 도중에 배철수 씨가 노래를 하시다가 감전사고를 합니다.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?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감전당한 이 프로그램 젊은 맹인이 나갈 것도 아니었어요. 원래 안 나가고 우리 쉬고 있어 가요제 나가는 건데 여기 AD하던 저 친구가 자기가 이 오늘 마지막 저 생방송인데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뭐 우리 노는 주고 있는데 뭐 그러고 그냥 해주러 간 거예요. 그래서 감전된 거 아니에요. 근데 참 재수가 없는 게 제가 감전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. 저 마이크 인제를 저 스태프들이 갖다 놓잖아요. 근데 비틀어져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워낙 저 고든 성격이라 그걸 견디질 못하거든요. 이거 다시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똑바로 놓으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는데 감전이 된 거예요. 기타하고 저 마이크 사이에서 막 저 생방송으로 나중에 그 보면 뿌스식 하면서 씩 이런 소리가 나요. 뿌스식 이러면서 옆으로 그대로 완전히 저 강목 넘어지듯이 이렇게 넘어져요. 빵 넘어지면서 여기 저 일단 깨졌거든요. 아 이거 저 제가 자료하면 없앴어요 사실. 너무 끔찍해가지고 중학교 때 개구리 저가 해부하고 뭐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. 그 예.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떱니다. 근데 제가 딱 넘어졌는데 다리가 이렇게 팍 떨리더라고요. 오 진짜 끔찍해요. 그럼 거기서 병원으로 바로 이동이 된 겁니까? 아 그럼요. 그래가지고 막 나가는 복도로 이렇게 막 가는데 막 저 여학생 팬들이 막 오죽만했어요 그때 막 울면서 막 오빠 막 오빠 소리가 막 나는데 저는 막 이렇게 업혀가지고 막 피 막 흘리면서 타가지고 갔죠 병원으로. 그 천만다행으로 일단은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. 이게 저 심장이 강하시다고요. 그걸 견뎠기 때문에 살았다고 같은. 어휴.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이 이를 수도 있었다. 아주 위험한 순간이. 그럼요. 예. 사람이 뭐 저 조금 더 있었으면 죽은 거죠. 근데 나는 그 뒤에 3일인가 4일 뒤에 그 자리를 보니까 동경 가요제에 출전을 해가지고 이것은 투혼이다. 투혼 아니고. 뮤지션에 대한 그 열정 그게 엄청난. 무슨 투혼이 있어요. 음악 저 투혼은 스포츠에 있는 거고. 아니 근데 그게 거의 뭐 죽다 살았는데도 동경 가요제에 참가해가지고 그 이때 사실 진짜 가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이때 해외 여행 자유화 시대가 아니거든요. 외국 한번 나가기가 정말 어려웠어요.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에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? 어? 일본 비자도 다 받아가지고 여권까지 지금 다 만들고 무엇보다 공짜인데.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아이 제가 꼭 가야 되는데. 그래서 제가 3일 뒤에 예 갔죠. 그 머리가 여기 저 붕대 이렇게 감고 뭐 그다음에 이게 머리 깨져가지고 여기 저 대동맥. 그래가지고 동경가요제 그 입상한 사진을 보면 저 제가 이렇게 헌팅캡이라고 사냥 모자 있어요. 예, 예, 예. 그걸 쓰고 노는. 그걸 쓰고 딱 있죠. 좀 아프긴 아프더라고. 근데 꿈에 그래도 그렇게 그 해외 제척으로 공짜로. 아우 그럼요. 그것도 갔는데 가보니까 좋았어요? 일본에 처음 갔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죠. 호텔만 알아요. 예. 김포공항에서 뭐 여의도 정도인 줄 알고 예. 택시를 탔잖아요. 저런 저런.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돈의 반을 택시로. 어? 그 돈 몇 푼 안 되는 거 반을. 야 너무 화나더라고 진짜. 그대는 바람결에 떠도는 한 조각 구름. 그대는 강물 위를 떠가는 한 조각 꽃잎.